안녕. 이제 준비야, 나갈 준비 다 하고 곧 나갑니다. 오늘은 헤매가 6번이었어요. 아직 도쿄입니다. 오늘 목걸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이, 오늘 되게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 이거 다 까졌다. 피어싱은 기분에 따라서 바꾸긴 하는데, 오늘은 안 바꿨어요. 아, 잠옷 아닌데요. 셋업이에요. 옷인데 셋업입니다. 밥은 아침에 빵 조금 먹었어요. 빵 먹었고. 빨을 그 머리가 그 금색은, 그러니까 밝은색을 놔두면 뿌리가 탈색을 계속, 저는 또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머리 상할 걸 감안하고 어둡게 해버렸어요. 물이에요, 물. 안전물. 호텔 오니까 있더라고. 저번에 그, 물 가지러 가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 오늘은 가지다가 놓았어요. 오늘 스케줄은 미디어 스케줄이 조금 있고요. 오늘 비교적 일찍 끝나서 일찍 들어와서 쉬려고요.
요즘에는 그막밥 먹으러 가고 막 맛집 찾아가고 이런 게 뭔가 귀찮는 건가? 그냥 호텔에서 다 해결하게 하고 싶어졌어. 그리고 이제 그냥 조금 그 먹으러 가서 먹고 차를 타고 오는 그 과정이 너무 험하게 느껴져. 그래서 막 시켜 먹고 이래요. 피부요? 피부 열심히 그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읽는 중 하나씩 읽고 있어. 메이크업 다한 거예요. 요즘 저기 메이크업을 시간이 엄청 빨라졌어. 메이크업 받는 시간이. 이제 캐주얼 스케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머리도 그 검은머리 하고 이러니까 색조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많이 안 쓰는 저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선생님이 붓을 이렇게 붓이 향하는 그 색깔을 보면 그 색기 색그막 예를 들면 빨간색일 때는 좀 빨간기 있는 것들로 가던 손이 안 가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조금 하다가 끝나니까 시간이 좀 단축된 느낌? 이제 스케줄 하러 갑니다. 하러 간건 아니고요. 검은 머리가 비교적으로 어색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좀 탈색인 머리를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쵸. 검은 머리보다 갈색 머리, 뭐 탈색 머리 이런 머리 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검은 머리 좋다고. 멤버들 하키 할줄 아냐고요? 하키. 그날 조금 해봤거든요. 그니까 하키를 해봤다는 게 아니고 스케이트를 좀 타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서 저거 그 하키채도 들고 그좀그 퍽이 있어가지고 막 멤버들끼리 좀 놀았는데 어렵더라고요.
팬키트 그거 컨셉이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찍으면서도 약간 과몰입하려고 해봤습니다. 그 평촌에 있을 때 링크장, 아이스 링크장이 가까이 있어서 안양 아이스 링크장이 있거든요. 실내 빙상장. 거기 좀 가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전잘 타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가서 놀아봤어요. 그 안양은 하키 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잘한다고. 하키 팀이 엄청 잘한다고. 어렸을 때 엄청 그 슬로건 많이 걸려 있고 이런 거 봤었거든요. 저나 아빠나 형이나 다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이제 사실 안양을 연고로 한그 농구팀도 있고 이제 축구팀도 있고 하키팀도 있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제 기억으로는 축구팀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어렸을 때그 완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기억도 안날 때, 안양이 있었고, 안양 LG가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연고가 이전이 된 다음에, 저희가 한동안 축구팀이 없다가,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른 스포츠 팀들 있는 건다 봤는데, 축구팀이, 그, 프로리그에 없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축구 한창 할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축구팀이 생기고 약간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찾아봐요. 그 경기 있으면 결과 찾아봐요. 경기 영상도 보고. 저는 은근히 안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축구 경기 찾아보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경기 있으면 찾아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 그니까 뭔가 막 겉으로 막 축구 좋아한다 막 이런 거는 아니 잘안 하는데 그 약간 마음이 좀그 축구에 흥미가 많은 것 같아. 약간 나도 하다 있다 보면은 어? 나 축구 좋아할지도? 약간 이런 느낌? 피구요? 피구는 그렇게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아, 그 오늘 다들 티켓팅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그 보자고, 시카고에서 보자고. 어제 토론토에서 보자고. 그냥 그. 좀 오늘은 미디어 인터뷰나 이런 스케줄들이 있고요. 일본에 와서 전에 그 스튜디오를 빌려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듀스 데어 스튜디오. 그래서 이번에도
해볼까 했는데, 뭔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막 오늘 저녁에는 숙소 와서 씻고 운동 조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작년 생일날 이제 워커라는 이제 그걸 워커라는 그 노래를 들려드리고 워커 A라는 전시를 했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이 진짜 그 마음가짐이 그왜좀 그런 것들 하고 나면 마음가짐이 바뀌는 게그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막좀 그니까 내 페이스보다 더 달리고 있다고 느껴지면 요즘에 의식적으로 그뭐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약간 그제 페이스에 맞는 그 템포를 좀 찾으려는 그 시간을 갖는다 해야 되나? 실제로 그렇게 스케줄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어도 이제 마음가짐을 아이뭐 이런 이런 일정에서 네요 정도의 그 에너지를 남겨놔야겠다 그리고 이때 요 정도의 에너지를 줘서 약간 계획적으로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막 뛰고 막그이 그것들을 약간 그 뭔가 쌓인 그 나도 모르게 쌓인 그 뭔가 그런 것들을 잠을 안 자도 괜찮지. 뭐 내일 뭐 이동하면서 자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쭉 갔을 때랑 내가 그걸 알고 아, 나 지금 생각보다 좀 무리하고 있지만 좀 이걸 좀 유연하게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 일을 조금 덜하거나 뭔가 좀 어떤 거를 뭔가 포기하고 이러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약간 아, 나 지금 조금 무리하고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더그뭐 실수하지 않게 뭐 하지 않게 조금 더 신경을 써봐야겠다 라는 오히려 그런 뭔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 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지금 쓰담쓰담 받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갑자기 그 뭔가 조금 잠도 자고 쉬라고 걱정해 주시는 댓글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 귀엽다 근데 진짜. 원티즈 봤죠? 원티즈 보셨어요?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나못본 분들도 계시구나. 아, 킹 받들어. 나도 그게 무슨 그거 보면서 기억이 났어. 그 무슨 정신으로 그런 걸 했지. 그런 액션을 했지. 킹 받드라슈.
수학 문제. 근데 수학 문제 그거는 약간 그건 것 같아. 그 환경이어서 그게 신기해 보였던 걸 수도 있는데 멤버들이 아마 그냥 그게 지문으로 나왔으면 다들 쉽게 생각했을걸요? 아닌가?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 학원에 보낸 시간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의외로 수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학생이었어요. 그 예를 들면 교재가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숙제가 있잖아요. 뭐 문제풀이가. 그러면 저는 아까 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제가 중고등학교가 되고 나니 학생이 되고 나니까 아 그때 애들이 내가 되게 미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숙제가 있잖아요. 저는 20페이지까지 풀고 문제풀이를 문제지에다 안 쓰고 노트 같은 데다가 21페이지부터 한 시간 되는데 한 3, 40페이지까지 풀어서 한번 답을 다 내놓고 이제 예를 들면 1페이지, 20페이지 숙제하고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가 뭐 그날 이제 그 수업이야.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체크하는 거지. 내가 한게 맞나? 그리고 뭐 이제 답뭐 이거 아는 사람 하면은 바로 말해버리고 막 약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수학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수학이 그게 재밌었어. 수학은 약간 답이 정해져 있고 그 풀이도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학년 때 배우는 풀이는 딱 그거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어. 근데 그게 딱 초등학교 때 끝났어. 그리고서 내가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좀 약간 수학을 소홀히 하니까 수학은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목 중에 가장 잡기 쉽지만 가장 빨리 도망가는 애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6학년 형아를 잡았어. 그리고 내가 6학년이 되고 중학교 3학년 형아를 잡았다? 근데 내가 중학생이 돼서 아, 나 많이 잡아놨으니까 조금 쉬어야겠다 하면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똑 똑같은 그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저를 잡아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수학이 이제 학생 때는 약간 저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뭐 좋은 방법이라고도 뭐 각자의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약간 경쟁을 하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클래스가 나눠져 있어서 나이랑 상관없이 잘하면은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오히려 더그 빨리 흥미를 붙이고 빨리 흥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우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흥미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각자의 페이스가 있을 테니까. 근데 수학은 진짜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진짜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그 수학에 아주 좋은 기억이 있고 아주 안 좋은 기억이 같이 있어서.
저 수학 경시대 나가서 초등학교 때 올림피아드. 근데 성적은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올림피아드 대회나 막 그런 거. 네, 그막그 어딘가에 그뭐 올림피아드 대회도 잘하면은 그 학원이나 기사가 조그만 기사 같은 거 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해 한 그러니까 연예인이 됐어야 되는 건지 학원에 그 학원 신문이나 그 어디 신문에 실리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금상 막 이런 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게 막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아마 그 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올림피아드 대회가 그게 그 상위 몇 프로 해가지고 막상 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슬슬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와서 아무 얘기나 하다가 갑니다. 다들 식사 꼭 하시고요. 아침 챙겨 드시고요. Love you. 어딘가에서는 점심 저녁도 Have a good afternoon.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evening. Fighting. Love you. 저는 가보겠습니다. 사랑해요.